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청일문 챕터 7 동사의 태 수업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게 조동사의 태에 대해서 배웠었고, 명령문, 의문문의 수동태, 준동사의 수동태까지 배웠었고요. 그 빨간색 필기가 그때 결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잡혀 있어야만 되고, 오늘 선생님과 할 것은 파란색을 너희가 풀어줬었을 거라 가정을 하고,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파란색이 안 풀려져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먼저 푸시고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풀었다는 전제하에 풀이를 합니다. 시작해보죠. 419번. 자, 공짜에 주차장. permit 하면 애들아 주차장증 얘기하는 거야. 허가증. 허가증이 will be provided, 제공되어질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동사의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없고 뒤에 나머지 다 빠지는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오직 누구한테 줄 거냐면 those who라고 잡혀있지. 내가 이거 보자마자 무조건 해석이 똑같아.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써봐요. 뭐뭐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이래요? 여기 설명이 들어와 있지. 이런 사람. 그러면 have registered, 뭐한 사람들? 등록을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등록해야 된다고? In advance, 미리 라는 뜻이죠. 미리미리 등록한 오직 그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제공받게 될 거예요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420번. 당신의 주문이 is being prepared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수동이라고 쓰는데, 시제 볼래면 앞에 두 덩어리죠. 그럼 여기다가 현재 진행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 돌려서 뒤에 두 덩어리를 잡으면 요게 바로 수동태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현재 진행 수동태인 거야. 그럼 한국말로 해석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준비되어지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잡히죠. For shipping, 배송을 위해서. 당신이 예측할 수 있어요. 배달을 2, 3일 이내. 근데 비즈니스 데이래. 그 뜻이 뭐지? 영업일. 영업일 2, 3일 이내. 했죠? 그 다음에 he had been told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으면 시제라고 했죠. 그럼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뒤에를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수동. 그러면 들어져 왔었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할머니에 의해서. 뭐뭐를? 됐죠. 그래서 잡힌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건 사형식의 수동태였죠.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가 io 쓰셔야 되겠죠. 사형식은 io가 앞으로 빠지고 여기 누가 남는다? do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뭘 들었대? 그가 could achieve, 얻을 수 있어, 무엇이든지 with persistence. persistence의 뜻은 끈기. 그러면 끈기 있게 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단다 라고 항상 들어왔었대요. 됐죠? 다음 값 넘어가요. 자, 형태에 의한 수동태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얘기했었죠. 수거인 거야. 즉, 수동태를 만들어도 전치사까지 세트로 같이 데리고 다녀야 돼 라는 거지. 그래서 look up to가 존경하다면 수동태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부사, 전치사, 전치사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세트로 같이 다니는 아이들 같이 덩어리로 보이시면 돼요. 해보죠. refer to A as B가 A를 B라고 부르다 였었죠. 여기 봤더니 petroleum이 is referred to 여기가 없는 거야. 여기다 A 쓰신 다음에 뿅 돼지꼬리. 그래서 수동태구나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petroleum이 불려집니다, 언급되어집니다라는 뜻이죠. 뭐뭐로? black gold, 검정색 금이라고 불려진대요. 전부 다 빠지는 성분이 와야 돼. 수동태니까. 뭐 때문에? 그것의 높은 가치 때문에. 어디에서? 시장에서. 전부 다 빠지는 거 맞죠? 자, 빠지었었고요. 요거 연습해서 요거 노트에 써서 정리해 주세요가 과제였었어. 과제였었어. 우리 학원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했대요. 동영상 듣는 친구들은 과제로 꼭 제출하시길 바래요. 자, 430번 보자. It is believed, 뭐뭐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죠. Genetic factors, 유전적인 요인들, 이란 뜻이야, 얘들아. Genetic, 유전적인 요인들이
contribute 하면 기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약 30% 어디에 인간의 요거 수명에 기여하는 것이 믿어집니다라고 써있죠. 요거 투부정사로 얘들아 돌려 쓰는 거 우리 연습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돌려볼래요? 수동태로 만들고 투부정사를 활용한 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절 속의 주어를 문장 주어로 땡긴다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주어로 땡기는 거지. 써보세요. Genetic factors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공사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써야 돼? 스위치 봐야지. Are believed 라고 내리는 거지. 얘를 그대로 내리는 거야. 믿어진다, 뭐뭐인 것으로 여기다가 이제 투부정사를 쓸 건데, 이 투부정사를 쓰실 때는 동사의 시제를 비교해야 돼 라고 얘기 드렸죠. 요거랑, 요거랑, 즉,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 비교해서 양쪽 시제가 똑같으면 단순 부정사로 쓴다 였었죠. 근데 만약에 시제가 다르면 완료 부정사로 쓰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럼 뭐라고 쓴다? To contribute. 시제 똑같지, 현재로.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끝.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믿어져요. 기여하는 것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잘하셨을 것 같고요. 아래 명령문,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보죠. 명령문은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Let 목적어 쓰고 BPP. 부정할 때는 Not BPP로 돌아간다고 했죠. 나머지는 그대로 할수 있었을 것 같고. 자, 보자. Let yourself not be pressured.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let으로 시작하고 여기가 목적어 자리고 not에다가 동사 원형이 공식으로 잡혀 있는 거죠. 얘가 수동태이겠지. 그럼 능동은 뭐였을까나? 명령문이니까 don't로 시작하면 되겠죠. Don't be pressured into 그대로. 이게 능동이야. 돌려서 전환 써 놔봐, 얘들아. 해석하면 너 자신이 압력을 받도록 시키지 마요라는 거지. into 뭐뭐 하는 것으로 hasty decision. hasty는 성급한이야. 그럼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압력을 받도록 하지 마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다음에 이번엔 don't let 얘랑 똑같은 구조인 거야. 둘이 같은 거잖아. Let 목적어 not be로 써도 되고 don't 더하기 let으로 써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여기다가 목적어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잡아서 동사 원형이라고 쓰시면 얘도 똑같이 명령문의 수동태다라고 한 거죠. 됐어? 너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받다라는 뜻이지, 이거. 뭐에 의해서? 거짓 정보. 거짓 정보에 의해 왜곡 받도록 하지 마. 라고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 자, 435번. 더 잘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보자. Will be cancelled. 양쪽의 동사. 의문이니까요. 조동사죠. 조비피피. 얘가 주어. 그 다음에 if부터 끝에까지. 그 반이 취소될까요? 되어질까요? 취소할까요가 아니지. 취소받게 될까요? 만약에 뭐 하면? 이렇게 잡으시면 주어져. 그러면 등록된 학생의 수, the number of, 등록된 학생의 수가 뭐뭐이면 less than 10, 10명 미만 이라는 뜻이죠. SC. 10명 미만이라면 그반 취소될까요? 됐지? 아이고. 까지였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수동이래. 요거는 공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내가 행복해요. 왜? 행복한 이유가 들어온 거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거고. 문장 여기서 끝났으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일 거야. 그치? To be invited to your party. 라고 써 있는데요. 얘들아, invite가 자타?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지. 자타? 눈을 떠야 보인다? 자, 타동사죠.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를 써야겠군이라고 생각 들면 되겠죠. 그다음 양쪽의 시제가 어땠을까? 똑같았겠지. 밑줄을 쳐봐요. I am에다가 현재, am invited한테 현재. 양쪽이 똑같아서 여기 단순히 잡힌 거야.
여기가 색깔 돌릴게요. 여기가 was였어. 그럼 얘들아, to be invited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To have been invited를 썼어야만 하겠죠. To have PP가 눈에 보여야 돼, 얘들아. 시점이 다르면 완료 부정사를 쓴다. 이해됐어요? 자, 이해했으리라 믿고. 아래.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 써봐, 애들. 얘는 to 부정사에 관한 거였지. 단순 부정사야, 단순. 능동수동. 능동수동. 수동이겠죠. To be PP. 했어. 얘는 이름 써주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동명사. 동명사에 관련된 거고. 단순이에요, 완료예요? Being watched를 쳐다봐야지, 얘들아. Simply를 뺐잖아. Being watched, being PP. 그러면? 단순이겠죠. 능동수동? 수동.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럼 다시, 보는 것이 아니야. 지켜봐짐을 당하는 것. 됐죠? 수동이니까. 누군가 지켜봐짐을 당하는 것이 만들어요. 우리를 self-conscious. 뭐 하게? 스스로 의식하도록. 이게 시선을 의식하는 이란 뜻이었겠죠. 됐어. 이라는 형용사겠죠? 보호자리니까. 그러면 440번부터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을 잘 채워봐라고 돼 있는데 위에 걸 보시면 얘들아 이렇게 잡으면 to 부정사인 거지. 자, 모든 불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복되어진대요. 뭐에 의해서? endurance, 인내인 거죠.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에 is 현재 시제인 거 보였던 거지. 얘들아, 요거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To be PP야. 단순이야, 완료야? 숙여보게. To be PP. 단순 완료. 응, 단순. 그러면, 대절 잡았을 때, 여기에 뭘로 잡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현재가 잡히는 거죠. should를 보고 과거 시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어쨌든 보자. Something that should be conquered. 까지 쓰시면 되겠죠. 해서 뿅. 이게 명사적용법이라서 something으로 써있는 것뿐이야. 자, 안에도 연습 한번 해보죠. I'd like. 내가 원해. 이거 내가 원한다지. 뭐를? 이렇게 하시면 전액 환불. 전액 환불을 원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the package 포장이 appeared 뭐뭐처럼 보이다 잡아서 요거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damaged라고 써있지. 손상을 입은 이란 뜻이죠.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여요. 언제? 배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환불해주세요. 일기지. 아래 똑같은 말을 쓰래요. 뭐가 정답이 될까? It appeared. 여기 봤으면 애들아 차이점이. 요건 is로 들어온 거지. 주어가 바뀌었어, 지금. 그리고 나서 대절 속에 the package가 들어가 버렸지. 이게 뭐지? to 부정사의 주어를 대절 속의 주어로 땡겼다라고 한 거였잖아. 그럼 여기는 동사로 쓰셔야 되겠죠. 뭐라고 쓰면 될까? 시제. 시제를 뭐로 써야 돼, 얘들아? 이거 단순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써야 된대. 그럼 appeared랑 똑같이 쓰면 되지. 여기가 과거. 그럼 여기는 시제를 뭘로요? 과거로 쓰시면 되겠죠. 얘네, 요게 수동태였잖아.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 damaged야, was damaged야. was damaged 해야지 과거에다가 수동태겠지. 자, 되셨죠? 443번 패스, 444번 보죠. Having been hurt by someone. 쭉 잡아서, 얘들아, to 부정사야, 분사야, 동명사야?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동명사여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알려줘봐요. 단순이에요, 완료예요. Having been PP. 그러면, 완료여야만 하지. 그 다음에, 능동수동. 능동수동. 외롭다. 어서 해봐. 빈 허트에 수동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주어.
is 뭐뭐이다 never enough. reason 충분한 이유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to hurt them back 뭐할 이유? 그들을 다시 상처 줄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라고 써있죠. 자, 여기 봤더니요. 대화처럼 뽑혀서 쓰여져 있는 자, you 여기까지 잡아주시고 동사 시제가 뭔지를 봐야 된다니까 is 여기 현재 잡혔지. 그럼 우리 앞에다가는 과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될까? That you were 엄청 안 써지네. That you were 쓰시고 hurt 쓰시면 되겠죠. 무슨 일일까? 엄청 안 잡히네. were hurt 잘 써봐 아이들. were hurt. 자, 되셨으면 이 아이 책을 덮고 천일문 기본 문제집으로 갑시다.